안에 있는 생활사 박물관에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친구들이 단체로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1, 2, 3, 4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의 온팡 놀이터는 예약을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건 무슨 모자야? 야구 모자. 야구 모자다. 소리가 나. 공과 배트, 글러브를 이용하는 스포츠를 알고 있네. 이곳은 모자나 파이프에 달린 스피커로 각종 소리를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아빠랑 같이 가. 네. 놀이터 1층과 전시관 2층이 커다란 정글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잡고 가면 돼. 여기 한번 까꿍. 까꿍! 귀엽네. 숨바꼭질 놀이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할 수 있어요. 빨강, 주황, 노란 색깔 벌집 모양이 재미있었어요. 마침과 가꾸게. 안녕하세요. 서울생활역사관에 놀러 왔습니다. 본관 1층은 서울 풍경 전시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원 택시와 기아 최초 승용차 브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1층에 있는 대표적인 포토존이에요. 2층은 서울사리 전시실이에요. 옆으로 이동하려고? 엄마, 근데 이거 엄마, 아빠 뭐 찾는데? 여기. 어, 엄마, 아빠 다 결혼식이야? 액자에 아기랑 옛날 사진 있네. 사진관이다. 소리와 함께 사진 찍는 키오스크에서 돌사진 등 옛날 배경을 선택하고 사진을 찍어보았어요. 달려 거기서. 4층은 수집가의 방이에요. 방송을 VR로 체험하여 보았어요.
봤다. 엄마 울으면 안 돼. 후방 차와. 안녕하세요. 이거 엄마 해, 이거. 엄마. 여기가 저기도 전화해봐. 네, 저기. 이거는 저쪽에도 전화해,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 이래서 거기 파파 올라가서. 그렇지. 오늘의 영상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솔솔이와 새로운 재미있는 놀이로 다시 만나요. 안녕.